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5시 뉴스입니다. 완도 지역 전복 회사 어가들이 지난해 8월 전복 집단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군과 수협을 대상으로 소송을 준비하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복 회사 피해 소송에는 완도 지역 50여 명이 참가해서 최근 법무법인 두 곳과 소송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했고 조만간 100명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소송 참여 어민들은 전복재해보험 가입 어가들로 지난해 고수온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완도군이 바다 수온 28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며 피해 조사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수협에서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담양, 함평, 영광, 장성지역구 이석형 예비후보는 오늘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역을 바꾸겠다는 일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며 앞만 보고 무능한 정치, 책임 없는 국회의원에게 회초리를 들겠다고 단수공천을 받은 이계호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석형 후보에 따르면 당초 박노원 후보와 무소속 단일화를 하려고 했지만 박 후보가 당에 잔류하기로 하면서 단일화는 무산됐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의 광주 광산구 출마와 관련해서 광산구 예비 후보들이 잇따라 반발했습니다. 진보당 전주현 후보는 긴급 성명을 내고 이 공동대표의 광산을 출마는 철새 정치, 기득권 꼰대 정치의 전형이라며 개인의 정치적 야욕에 광산을 끌어들여선 안 된다고 출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용재 후보도 입장문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의 삼지대 대표 주장은 자만이자 오만이라며 광산 친명, 비명 경록장이 아니라 민생 격전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3주째 이어지면서 전남대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파견됩니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본원에 오늘부터 군의관 1명과 공보의 7명이 파견되고 화순전남대병원에도 군의관 3명과 공보의 8명이 투입됩니다. 병원 측은 내일까지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13일부터 진료 현장에 본격 투입할 계획입니다. 조선대병원도 정부에 인력 보충을 요청했지만 정부로부터 아직 공보의를 지원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